매운맛 안 돼. 오늘은 매운만두 틈새 라면 5개 끼리 보겠습니다. 만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틈새 라면 5개, 하나는 볶음면 섞었습니다. 그리고 매운 만두, 그리고 매운 김치에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현기증이 나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오늘 지금 부산에 폭염 경보던데. 아, 더워서 너무 어지럽네.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어컨 고장이가. 아, 온도가 안 내려가 있는.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고기짬뽕 4개 틈새 볶음면 하나 섞었는데, 고기짬뽕 흰색 후추 스프 안 넣습니다. 그거는 넣으면 좀 단맛이 나는 것 같아서 흰색깔 안 넣어버렸습니다. 만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만두. 비슷한 것 같은데? 적당히 딱 맛있게 맵네요. 와, 한 10개 먹으면 몇 개인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땀이. 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두고기 또 먹는 것 같지?
아, 냉면 먹었어야 됐나. 와. 날이 더워서 진짜 에어컨이 고장났는가. 방송 켜기 전까지 18도로 계속 틀어놨는데 지금 실내온도 29도네요 아, 살고 싶다. 약간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느낌이네요.
지금 집안에서 도의를 먹은 것 같네요. 빨리 샤워를 해야겠습니다. 찬물로. 두 개는 진짜 안 넘어가네요. 자, 오늘 매운 라면 다섯 개 틈새라면 끓여가지고 매운 만두랑 매운 김치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들 진짜 더위 조심하십시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었습니다.